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누구나 레슨 시간입니다. 저희 이병옥 골프랩에서 최근에 절대 스윙 5단계라고 해서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동작으로 보면 꺾어, 들어, 떨궈, 뻗어, 피니쉬 이 다섯 가지의 점을 여러분들께 제시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점을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은 프로의 버금가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강론편에서 여러분께 꺾어와 들어를 설명을 드리면서 백스윙 과정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다운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다운스윙의 시작은 떨궈라는 동작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떨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떨궈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영상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영상 반드시 좋은 내용이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욕심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떨궈 동작이 들어갑니다. 꺾어, 들어, 나중에는 꺾들, 꺾들, 꺾들 이 동작에 의해서 백스윙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 백스윙 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다운스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왼발을 디뎌라, 무릎을 나가라, 골반을 열어라, 그 다음에 뭐 어깨를 떨궈라 이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다운스윙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레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의 동작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몸은 바야흐로 로봇가 됩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옥 선생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세부적인 동작은 이 떨궈 동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 수많은 레슨 케이스를 통해서 이 레슨법이 등장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떨군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동작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꺾어, 들어. 그러면 이 동작에서 어깨를 떨궈야 되는데요. 어깨를 떨구는 방식은 체중이동을 통해서 어깨를 떨굴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체중이동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를 떨군다 라고 하면 제 몸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백스윙 탑에서 어깨를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뒤통수에 있죠. 머리 뒤통수에 지금 양손이 있는데 이 어깨를 수직으로 떨군다고 할 때 제 하체의 모습의 변화. 어깨를 수직으로 떨군다고 할 때 이 하체의 변화, 이 모습을 보면 뭐야? 지금 뭐 하체를 돌리라고 했는데 옥 선생은 떨구라고만 하니까 이 모든 동작이 다 이루어지네?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탑에서 수직으로 떨구면 이 모든 왼쪽으로의 체중 이동 그리고 골반이 회전을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어깨를 떨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모든 동작들이
저절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왼발을 디뎌라, 무릎을 열어라, 골반을 빼라 이러한 세부적인 레슨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시 어깨를 떨굽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제가 분명히 이 어깨 뭉치, 손과 어깨가 만들어진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떨구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이 먼저 내려오거나 팔이 풀려서 내려오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을 가르쳐 드리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골프채를 내리려고 하는 이 떨구어 동작은 이 반동을 통해서 골프채가 앞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팍! 이 앞쪽으로 힘이 써지기 위해서 하는 시작 동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을 내리면 이 골프채는 아래에 있는 이 공을 찍고 튕겨나가게 하는 그 역할 외에는 더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돌아 들어오는 이 스윙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떨궈는 어깨를 수직으로 떨궈서 다음 동작인 뻗어에 이어질 때까지 떨궈 수직으로 떨구는 동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머리가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는데요. 지면을 향해서 시선을 공 쪽을 응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클럽이 정상적으로 앞쪽으로 던져지는데 최초에 약속을 했던 이 공이 놓여있는 선상을 지나가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옵서버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관찰을 하는 그 역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떨궈 동작으로 공을 쳐보게 되면 꺾어들어 떨궈 꺾어들어 떨궈 꺾어들어 떨궈 꺾어들어 떨궈 꺾어들어 떨궈 이런 형식으로 샷이 만들어졌을 때 제 슬로우 모션을 보면 쭉 약간의 고개에 돌아가는 형태는 있겠지만 이 골프 클럽이 이 공 쪽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느냐 그 공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쪽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느냐에 관심으로 인해서 시선은 아래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떨구에 의해서 왼발을 디디고 무릎을 나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는 레슨이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히 스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으로 절대로 편하게 공을 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께 엄청난 공식을 드리는 겁니다. 어깨를 떨군다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공을 응시하는 이유는 내 골프 클럽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길, 약속된 이 길을 지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나는 꺾어 들어 한 후에 어깨를 수직 떨궈서 쭉 피니쉬의 형태를 취해주는지 그 점을 확인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운스윙의 시작은 왼발을 디디고 무릎이 벌어지면서 골반이 열리고 어깨가 떨어져서 돌아 나간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누군가가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맞거든요. 다운스윙 할 때 왼발, 무릎, 골반, 어깨,
뭐 팔꿈치, 팔, 이 동작, 이걸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타겟 쪽에 있는 것부터 나가야 되는 그 순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레슨은 1차원적이고 책으로 공부한 레슨입니다. 여러분, 이 동작은요, 저절로 다 됩니다. 어떤 동작으로요? 떨궈 동작으로 됩니다. 다른 매체에서 보면 떨궈를 할 때 손을 이렇게 내리세요라는 동작도 있고 뭐 채를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런 동작도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이지만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떨군다라고 한 것 그리고 떨굴 때 팔이 그대로 위치를 유지한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목표는 이 바닥이 아니라 이쪽으로 채가 날아가는 그 힘을 타겟 쪽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팔을 펼 필요가 없다라는 생활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 느낌적인 몸동작으로서 스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 스윙은 공을 치는 스윙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골프 클럽을 최대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 스피드를 만들어서 그 일정한 스윙을 만들고 그 일정한 스윙 속에 공이 놓이면서 그 스피드에 걸리는 힘이 공에 전달돼서 공이 날아가는 이러한 원리로 이해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골프 스윙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드린 이 말씀 꽤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매번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어깨만 수직으로 떨굴 때의 나의 몸의 변화 그것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과감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